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준영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나요? 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5G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구해왔는데 이제 썸네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거를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은 쿠팡에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반품이 돼서 이제 좀뭐 상태에 따라 상중하 아니면 최상 뭐 아니면 리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여러분들 그거 요새 그거로 또 있더라고. 이건 전 처음 그냥 저도 한 번씩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궁금해서 보는데 카드 할인이 되더라고요. 이 중고 제품도. 그래서 오 그럼 중고 제품이 되게 뭐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은 저는 이거를 한 7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급제고요. 그래서 저는 미리 열어봐서 상태를 확인했는데 좀 괜찮아요. 괜찮은데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한번 외감 좀 비교해보고 만약에 이제 좀 되면은 뭐 기능상이나 이런 건 다음에 한번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노트 20인데요. 되게 박스가 지금은 볼수 없이 되게 두꺼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고 이제 위에는 케이스가 씌워져 있는데 이제 케이스는 여기 제가 씌웠거든요. 그래서 이 실이 조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훼손이 됐고 여기는 이제 실을 테이프로 붙였어요. 아무래도 중고다 보니까. 그래서 이쪽에는 뭐 많은 언박싱 영상 예전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여기 찢어버렸네. 설명서랑 이것저것 있고요. 네, 여기 이렇게 있고 원래 케이스가 있는데 케이스는 제가 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삼성이 뺐죠. 네, 환경이 안 좋은 케이스가 있고 기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필름이 있는데 한번 같이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들. 으이차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이제 뭐 20W 고속 충전기, 환경에 너무 안 좋고, AKG 번들 이어폰, 환경에 안 좋은, 그리고 C2C, 환경에 안 좋은. 그래서, 케이스랑 이것저것 환경에 안 좋은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노트 20 울트라 웬만하면 구매하시지 마세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한번 볼까요, 상태를? 그래서, 저는 화이트를 좀 좋아했어요. 사실, 이게 실버인가? 네, 화이트라고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뻐요. 예, 그건 진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될것 같아요. 이 카메라만, 이거는 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만약에 전체적인 외관을 비교했을 땐 굉장히 말이 안 나네. 예쁩니다. 그래서 이쪽에 유리, 지금은 뭐 글라스틱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약간 유리고, 뭐 삼성 딱 되어있고, 그리고 이제 같이 확인해야 될게 이제 중고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이런 긁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리고, 상태를 한번 계속 확인해볼게요. 카메라 쪽. 뭐 광각, 초광각, 망원, 그리고 레이저 포커스까지 있는데 카메라 부분은 다행히 제가 뭐 확인해 봤을 때 이상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화면인데 화면도 여기 보시면은 되게 선명한데 잘 보이실까요? 약간의 이런 먼지들 말고 흠집은 있는데 막 눈에 찾아볼 순 없어요. 그래서 뭐 요런데 지금 보이신가요? 요런데? 네, 그런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 영상을 찍기 전에도 제가 영상을 좀 이렇게 미리 확인해 봤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습니다. 예, 외관은 되게 괜찮아요. 여기 이제 기본 필름이 붙어 있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옆쪽에 볼륨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빅스비 버튼 통합된 거 그리고 C 타입 그리고 마이크 그리고 노트 펜 펜인데 한번 S 펜을 볼게요. S 펜은 상태가 좋은 건가? 이거 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펜은 잘 써집니다, 다행히. 네. 근데, 요런데 보시면은, 요 펜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은, 뭐가 묻어있긴 합니다. 이게 까진 건지 묻어있는 건지. 예, 네, 묻어있는 거네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상태를 보면 나쁘진 않습니다. 예. 네. 뭐, 이 정도야, 뭐. 예. 네. 하나 아쉬운 거는 이제 뒷판에 흠집이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앞면에 약간의 뭐 스크래치 있는 거 빼고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화면 되게 선명하게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카메라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좀 되게 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그거는 제가 뭐 퀀텀 2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제가 S21 메인폰을 쓰고 있으니까 그거랑 한번 비교를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서 저는 중고로 구매했어요. 여러분 중고 상 제품을 구매했는데 흠집은 하나랑 뭐 화면에 한두 개 정도 네, 이렇게 좀 있고요. 나머지는 뭐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 보면은 설정 들어가 보면은 상태는 이미 두달 전에 활성화가 돼 있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선 아쉬운데
두 달 전이 아니죠. 이제 거진 8월이니까 5월, 이게 5월 7일 날 돼 있었거든요. 2021년. 근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한 석 달? 예. 네, 석 달 전에 받은 거를 누가 반품을 해서 이거를 뭐 제가 받은 거겠죠. 근데 이거를 또 제가 만약에 제 값에 썼으면은 좀 되게 별로라 했을 텐데 카드 할인도 되니까 너무 좋았어요. 요새 이 중고 제품을 카드 할인 하는 게 좀 여러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몇 번 봤는데 갤럭시 폴드도 이거 2, 폴드 2. 네, 폴드 2도 그것도 지금 저 형이 구매를 했거든요. 저 형이 알려줘서 저는 이걸 구매하고 형 그걸 구매했는데 100만 원 이하로 구매를 했어요. 이제 오늘 오는데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좀 어지간하면 좀 타협을 하고 좀 하세요.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듭니다. 근데 조금만 더 쌌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1년 정도 된 폰이 이 정도면은 저는 또 양호하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쿠팡에서 중고 제품은 과연 어떤가라는 컨텐츠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는 아마 폴드2를 제가 형한테 잠깐 빌려서 외관만 보고 뭐 나머지는 제가 예전에 했으니까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